자, 저동중. 아마 다음 주 화요일에 진도 끝날 겁니다, 저동은. 외부 질문 소식 없죠? 제발 없어라. 할 생각 없으신 것 같아? 제발 없어라. 좀만 도와줘라, 너네 학교라도. 내가 진짜 지금 내신 대비 12학교 한다 했잖아요. 와, 씨. 모 학교, 고등학교 외부 지문 51지문이에요. 외부 지문이 51개야. 와, 나 진짜 그거 보고 어제 성나가지고 멘탈이 나가가지고 어제 뭐라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제 12시에 출근했거든. 새벽 12시까지 진짜 단 1초도 못 쉬었어. 너무 정신없어. 새벽 12시까지. 그러니까 12시에 원래 일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 하겠는 거야.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집에 갔어. 그래서 오늘 이제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발 너네 학교만이라도 좀 평화롭게 저동 좀. 아, 내가 이 비읍 들어간 학교랑 좀 인연이 안 좋은가 봐. 아? 니네도 외부 지문 있잖아. 나 비읍 들어간 학교 나중에 자식들 안 보내려고요. 자, anyway. 자, 우리 이제 농담 그만하고 27쪽부터 볼까요? 자, 27쪽은 이제 저기 회화 표현만 볼게요. 자, 이번 회화 표현은 허가 여부 묻기. 그러니까 해도 되냐? 이렇게 하는 거지. Is it okay? 괜찮아요? 이거죠. 되게 쉽지, 이거는? Is it okay to sit here? 여기 앉아도 되나요? Sure, go ahead. 그러세요라는 뜻이죠. I'm afraid not 하면, 아, 죄송한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I'm afraid not은. 자, 금지는, allow가 정말 무슨 뜻이에요? allow. 허락하다지. 그러면 수동 쓰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죠. Sitting is not allowed here. 앉는 거 여기서 앉으시면 안 돼요. 아니, 뭐 하길래 앉는 게안 되지, 여기? 어쨌든, 금지하기랑 허락을 구하기. 이두개 배우시면 돼요. 자, 그럼 뒤에 28쪽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1. 28쪽 가운데 있죠. 1번. Excuse me. 실례합니다. What's this? 이게 뭔가요? 자, 현재 완료 나왔네. 실과 문법이 여기서 나왔네요. I've never seen.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죠. Any food like this. 이런 음식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Oh, it's 떡. 떡이야, 떡. 그래서 a Korean dessert. 한국의 디저트예요. Is it okay to try some? 여기서 try는 노력하다라고 하시면 안 돼. 여기 try는 시도하다야. Is it okay? 괜찮나요? 제가 시도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 문법으로 뜯어드리면 가주어 진주어야 이거 알겠죠? 이것도 한 거죠. 그러니까 7과에서 했던 문법으로 회화 표현 만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Sure, go ahead. It's really delicious라고 하면 되고요. Excuse me, is it okay to sit over there? 저기 제가 앉아도 돼요? You mean on the grass? Grass 무슨 뜻이야? 풀이죠, 풀. 풀이에요, 풀. 풀밭 위 말하시는 거예요? Yes, is it alright? 괜찮나요? I'm sorry, but sitting on the grass is not allowed. 자, 나 allowed 썼죠. 그래서 풀밭 위에 앉는 건 허락되지 않습니다. Okay, I understand.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그 밑에 Excuse me, what's this? What's this? It looks interesting. 자, 우리한테 흥미를 유발해야겠지? 그러니까 ing 써야 되고요. Oh, that's a 뭐야 이거? 해금. A traditional 전통적인 Korean music instrument. Instrument는 뭘까? 너네 그 멜론이나 음악 들으면 뒤에 이렇게 괄호 치고 이런 거 글자 있는 거본적 있지? 뭐뭐뭐라고 누르면 뭐야? 뭐야 왜 가사가 안 나와 이러죠? 인스트루먼트가 이게 뭐냐? 악기란 뜻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안 들어가고 그냥 악그 연주만 나오는 뜻이야. 알겠지? 인스트루먼트는 뭐라고 쓴 거야? 악기예요. 단어 외우세요. Is it okay to play it? 그거 연주해봐도 돼요? I'm sorry, but it's only for display. Only for display는 오직 전시만을 하는 거다. 아, 이거는 죄송한데 전시품이에요. 쓰시면 안 돼요. Playing it is not allowed. 그걸 연주해보는 건 허락되지 않습니다. I see.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4번. Excuse me, is it okay to take pictures here? 여기서 사진 찍어도 돼요? Yes, it's alright. 네, 괜찮아요. How about using a flash? 그럼 플래시 키는 건 어떤데요? Can I use it too? 그것도 사용해도 돼요? I'm afraid not. 아, 그건 안 돼요. Using a flash is not allowed here. 플래시를 사용하는 것은 여기서 허락되지 않습니다. Oh, I see. Thank you.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도 안 어렵지? 자, 그래서 표현은 is it okay to?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고, 그 다음에 is not allowed. 그러니까 수동태 써서 쓰면 된다. 이두 개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은 29쪽. 29쪽에 그 그림 밑에 look and talk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돼요. 자, 현우, 혜성이, 그 다음에 호율이 이제 그만하고
현우는 계속 10조까지 풀면 되고, 두 분은 지금 나눠드린 거 빨리 푸세요. 다 풀고 채점까지 하세요. 자, is it okay to sit here? 여기 앉아도 돼요. Sure, go ahead. Thanks.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할 수도 있어? I'm afraid not. I'm afraid not. 안 돼요. Sitting is not allowed here. 라고 하면 되죠. 너무 쉽네. 자, 그 다음에,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Conversation. 30쪽 피시면 돼요. 그림 밑에 대화문 있어요. Excuse me, but is it okay to try on this handbook? 한복이죠. Try on이 뭘까요? Try on. 이거는 입어보다 라고 하면 돼요. Try on. Try on은 뭐뭐를 입어보다 라는 뜻이에요. 저 이거 입어봐도 돼요? 라고 하면 Sure, the fitting room is over there. Fitting room. 옷 입는 데죠. Thanks. Wait a minute. That's also very pretty. 저것도 너무 이쁜데요? Oh, the little hat over there. 아, 저기 있는 모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Yes, what is it? 그건 뭐예요? It's a 족두리. 족두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족두리예요. A traditional, traditional 무슨 뜻? 전통적인 한국의 모자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자, 여자, 지금 있으면은 복수예요. 여자들. 근데 woman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복수일 땐 women이라고 발음해야 돼요. 그래서 for women. 여성들을 위한 한국의 전통 모자입니다. It's usually worn on a wedding day. 결혼식 날에 되게 입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죠. 수동으로 썼죠. 왜? is이 족두리니까요. 족두리가 사람에 의해서 입어진다라고 해야겠죠. Really? Is it okay to try it on? 자, try 하고 it 한 다음에 on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try it on. 그거 입어봐도 돼요. to 마찬가지로 I'm sorry, but it's only for display. 아, 그건 전시품이에요. Trying it on. 이거 조심해, 어순. 그러니까 전치사와 try 사이에다 넣어야 돼. 그래서 trying it on, 그걸 입어보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Oh, then I'll just try on this handbook. 그럼 이것만 입어볼게요. Try on이라는 단어만 좀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자, 대화문은 한 번만 이렇게 제가 영어로 쓱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주어와 진주어 구문을 형성해서 is it okay to 부정사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I'm afraid not 하면 하지 마세요라는 뜻이고, 그래서 하지 마세요라는 금지의 의미를 나타낼 땐 be 플러스 not allowed 쓰면 된다. 이 be는 앞에 시제와 수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 이거 조심해야겠죠, 문법상. 자, 영어로 한번 쭉 그냥 읽어볼게요. 자, 1번부터. Excuse, 그냥 칠판 보고 쭉 따라오세요, 그냥. Excuse me, what's this? I've never seen any food like this. Oh, it's duck, a Korean dessert. Is it okay to try some? Try 무슨 뜻이라고? 시도하다. Sure, go ahead. It's really delicious. Excuse me, is it okay to sit over there? You mean on the grass? Yes, is it all right? I'm sorry, but sitting on the grass is not allowed. Okay, I understand. Excuse me, what's this? It looks interesting. Oh, that's a haegeum, a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 Instrument, 무슨 뜻? Okay. Is it okay to play it? I'm sorry, but it's only for display. Playing it is not allowed. I see. Excuse me, is it okay to take pictures here? Yes, it's all right. How about using a flash? Can I use it too? I'm afraid not. Using a flash is not allowed here. Oh, I see. Thank you. 박물관에서는 보통 플래시 못 켜게 하죠. 켜면은 그 변질된다고 하더라고. 몰라, 빛 때문에 변질된대. 그래서 박물관에서는 찍지 말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Is it okay to sit here? Sure, go ahead. 내지는 Thanks. 그 다음에 I'm afraid not. Sitting is not allowed here. Oh, I see. 라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Excuse me, but is it okay to try on this handbook? Try on 무슨 뜻? 입어보다 좋습니다. 자, Sure, the fitting room is over there. Thanks, wait a minute. That's also very pretty. Oh, the little hat over there. Yes, what is it? It's a 족두리. 족두리. A traditional Korean hat for women. It's usually worn on a wedding day. Worn은 이제 wear의 PP형인 거. 외웠죠, 지난번에. Really? Is it okay to try it on too? I'm sorry, but it's only for display. Trying it on is not allowed. Oh, then I'll just try on this handbook. 라고 하면 끝. 자, 질문 있나요, 대화문?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자, 너네 본문은 조금 어려워요. 35조. 마지막 피날레 답게 저동준과 8과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 그렇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것까지는 아닐까. 그러니까 내용이 생소해서 그럴 거야. 아, 8과 오늘 본문 1이랑, 잠깐만, 본문, 이게 3까지 있었나? 아, 그러네. 본문 2-1까지만 하죠, 뭐.
여러분 좀 볼게요. On May 27th, 2011. 자, 2011년 제가 딱 20살 되던 해 5월 27일 297 books of 의궤. 의궤라고 불러요. 의궤 하고 지금 여기 콤마 해가지고 의궤가 뭔지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동격으로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A collection of royal. royal은 뭘까요? 귀족 내지는 왕실이라는 뜻이에요. royal은 충성스러우냐. 그러니까 이게 L로 하잖아? 그럼 이거는 loyal. royal이 아니라 loyal이라고 하는데 이건 충성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낚시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왕실의 책의 모음이라는 거죠. 자, 의궤라고 하는데요. 이 의궤는 말 그대로 뭐냐면 우리 조선 그 궁실 있지? 궁실에서 진행되는 행사 어떻게 진행할지를 정한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뭐를 준비할 거고 이런 걸다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의궤 자체가 조선시대 왕실의 생활상이라든가 조선시대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엿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문화재인데 그걸 이 시장놈의 새끼들이 훔쳐갔어 이거. 그지? The French Army잖아. 그러니까 프랑스 육군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잘 봐. 난데없이 지금 books 했는데 갑자기 명사 나왔지. 뭔가 이게 말이 좀 이상하게 끊기죠? take가 뭐예요? 가져가다요. 가져가다니까 take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죠. 근데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네? 이거 니네 지난번 문법이잖아. 지난 중간고사 문법. 너네 목적격 관계 되면서 너네 학교 아니야? 그지? 이거 좀 봐봐. 동사인데, 아,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없죠? 아, 얘는 뭐예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써도 돼요? 대시나 위치 쓰시면 되겠죠. 알겠죠? 요거 조심하세요. 네? 문법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참 웃긴 건 아니지. 슬프게도 우리나라 문화재인데 우리 건데 프랑스에서 우리가 반환받았습니다. 2011년에. 그래서 프랑스 육군이 툭 가져갔거든요. 언제냐면 in 1866, 1866년. 그래서 came back.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콤마에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앞에 있는 의궤를 부연 설명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 주어는 누구냐면 얘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books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came back to 얘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대. 한국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1866년인데 혹시 한국사 공부하신 분이라면 알 텐데요. 186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병인양요가 일어났어요. 병인양요는 병인년에 일어난 양놈들의 요동, 아, 소란이라는 뜻이에요. 다 했어요? 아? 아, 그래? 그러면은 제가 잘못했나? 너는 그냥 워크북 하고 계세요. 자, 제가 이따가 다, 아? 아, 단원 채점하세요. 병인양요는 병인년에 일어난 그 양놈들이 일으킨 소동이란 뜻인데요. 이거 우리가 이겨요. 강화도에서, 그러니까 외규장각이라고 하거든요. 그 강화도에, 저 강화도 쪽에. 거기가 털려요. 프랑스 군대한테. 그러니까 얘네가 진짜 치졸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딴걸 일단 너는 저기 문법 훈련 먼저 풀고 있어. 문법 훈련. 그래서 외교장각에 어? 아, 워크북 하세요. 외교장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무찔렀어.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이 뭐 조선 놈들 그냥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우리가 너무 잘 싸우니까 그래서 막 우와 하면서 이겨버렸어. 그래서 얘네가 퇴각을 하잖아. 얘네가 졸렬한 게 뭐냐면 나갈 때 외교장각에서 야 그러면은 차라리 보물이라도 털어 가자고 보물 털어 간 거예요. 그 중에 의궤가 있는 겁니다. 의궤뿐만 아니라 되게 많이 털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프랑스가 요때 세병한 겁니다. 알겠죠? 치졸하죠? 자, 그러니까 그거,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래, 선심 써서 니네 돌려줄게. 이렇게 해서 줬어. 죽이고 싶죠? 그러니까 나라의 국력이 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자, 여기 둘 테니까 가져가서 보세요. 수업 때문에. 자, the person behind this return. 이러한 귀환의 뒤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Dr. Park Byung-sun. 박병선 선생님. 박병선 박사예요. 박병선 박사죠.
그리고 여봐, 박병선이 누군지 모르니까 구현 설명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유명사가 나오면 콤마하고 삽입해서 앞에를 보통 수식을 해줘요. 아시겠죠? 자, 박병선 선생은 historian, 역사가예요. 근데 누구냐면, 자, 저기 승우야, 관계사 쓰려면 뭐 있어야 된다고? 관계사 쓰려면 뭐 있어야 돼? 선행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수식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얘는 격이 뭐야? 아니야? 동사 앞에니까 누구야? 주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꾸미는데 또 꾸미는 거죠. Who spent her whole life searching? 자, spend는요, 쓰다잖아, 소비하다. 그러면은 시간이나 돈이 나오겠죠, 목적어니까. 그리고 여기가 원래 뭐가 나오냐면 전치사 on이 나와요. 전치사 뒤에 명사 써야 되죠. 그러니까 동명사 써야 되잖아. 그래서 동명사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오늘 귀찮아서 안 쓰기 시작해서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spend는 타동사고, 요게 시간이죠. 그녀의 모든 일생을 바쳐가지고 어떻게 했다? 찾는 데 썼다. 그래서 요거 무조건 뭘로 써야 돼? ing로 써야 돼. 이거 시험 출제 포인트예요. 요 별표치 아시겠죠? 그래서 spend 시간 돈 나오면 여기 무조건 동명사 나온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The four Korean national treasures abroad. abroad는 해외로란 뜻이죠. 그러니까 해외로 내지는 해외에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한국의 국가의 보물을 찾는데, search for는 찾다죠. 찾는데 자기 일생을 다 바쳤대. 엄청난 사람이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가상의 인터뷰 형식이야. 인터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an you tell me? 자, 우리 이번에 간접 의문문 배우죠. 간접 의문문. 그래서 Can you tell me? 자, 간접 의문문이 쓸 때는 무슨 역할을 한다 했어? 명사 역할을 한다 했죠. 그래서 여기 목적어 역할 자리에 들어갔지.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 순서. 의주도, 그죠? 그래서 의문사 왔고요. 그 다음에 주어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 나왔죠? 이렇게 하면 돼요. How you became interested in 의구에. Becom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이 생기다. 그래서 요거 전치사 in 나와야 되는 거 조심하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의구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자, Dr. Park. I studied history in college. 저는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어요. I went to France to continue my studies in 1955. 1955년에 제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학의 석박사를 따러 갔겠죠. 그지? As you know, 여러분들 알다시피, the French army, 프랑스 육군, 군대가 툭 가져갔거든요. Many of our national treasures. 우리의 많은 국가의 보물을 1866년에 가져갔어요. 아까 얘기한 병인 영유예요. 자, I wanted to find them. 나는 그것들을 찾고 싶었어요. while 무슨 뜻이에요? 부사구문할 때 했잖아. 뭐뭐 하는?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승우가 영어 공부를 하는 동안에 다현이는 수학 공부를 했다. 그럼 어때? 승우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while 나오면 무조건 뭐랑 같이 친구해? while 나오면? while 나오면 진행성 나와요. 진행. 뭐뭐 하는 중. 알겠지? 그러니까 be 플러스 ing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be 플러스 ing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studying there,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그것들을 다 찾아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의궤가 그것들 중에 하나였답니다. 자,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박병선 박사는 프랑스에서 의궤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OX. 박병선 박사는 프랑스에 있을 때 의궤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맞아, 틀려? 왜? 그치. One of them이잖아. 의궤는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건그 외의 것도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알겠지? 낚시 조심해. 이거 분명히 낚시 하실 거야. 조심하셔야 돼. 보면 되죠. 그 외의 것도 찾으려고 했다.
자, 다 되셨으면 이제 다음 장 37쪽 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다시 인터뷰어가 물어봐요. You found 297 books of 의궤 in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프랑스 국립박물관에서 297개의 의궤를 찾으셨어요. Please tell me how you found them. 자, 이것도 의, 주, 동의네. 그러니까 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명사 역할 만들었죠?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 역할한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 봐. 좀 간단하지? 자, 어떻게 그거 찾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Dr. Pahar, as soon as I became a researcher at the National Library in 1967, 1967년에 국립박물관에서 연구자가 as soon as, 되자마자,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에요.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연구원이 되자마자 I began to look for. Look for는 무슨 뜻이에요? 찾다. 이거 만약에 위에서 그 똑같은 말 찾았으라고 하면 뭐 쓰면 돼요? 이거 쓰면 되죠. Search for. 아, 써놓으세요. 자, 위에 Search for 나오죠. 여기. 그지? 그래서 되자마자 저는 의궤를 찾기 시작했어요. After 10 years in 1977, 1977년에 10년이 지나고 I finally found the books. 드디어 책을 찾았습니다. 1967년에 책 찾았다. OX. 1967년에 책 찾았어? 안 찾았어? 67년에는 연구원이 된 거지 책을 찾은 게 아니야. 책은 언제 찾았어? 1977년에 찾았어. 이거 이런 거 팩트체크 잘해야 돼. 이런 거 분명히 물어볼 거야. 자, I think I looked at more than 30 million. 밀리언이 100만이에요. 그러니까 3천만 권을 읽었다는 거야. 미친 거죠. 그러니까 저는 3천만 권 이상의 책을 다 들여다봤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10년 걸린 거지. 네? I'm sure, 저는 확신하건대, you are very excited. 이거는 박병선 박사가 신나야 되잖아. 본인이 신남을 느껴야겠지. 그러니까 excited라고 하면 되고요. When you found the books, 그 책들을 찾았을 때 되게 신나셨을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닥터 파크, Yes, I was. 그랬죠. But more difficulties were waiting for me. 더 많은 어려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시련이 더 있었다는 거네. 그러니까 자, 찾은 거지 반환한 게 아니잖아. 1977년에 찾은 거지 반환은 언제 된 거야? 정말 슬프게도 거진 30년 이상이 걸렸죠. 2011년이요. 찾은 건 77년인데. 그러니까 더 어려움이 계속된 거죠. I thought that 나는 생각했어요. 자, 목적어 자리죠? 이거 접속사지. 자, 저는 생각했거든요. 뭐냐면, the books, 그 책들이 should be returned, 돌아가야 한다고. to Korea, 한국으로요. But, 하지만, 내 bosses, 내 상관들은, 내 직속 상관들은, at the library, 거기 도서관에서, didn't like that idea. 자, 이 that idea 밑줄 치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쓰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의궤 should be returned to Korea. 이거 쓰면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제 상관들은 이 생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생각은 뭐예요? 의궤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치? 뺏었으니까 뭔가 지들 것 같았겠지. 그지? 딱밤한테 때려야 돼요, 이거. 자, they even thought that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심지어 생각했어요. 뭐냐면 접속사죠, 이것도. I was a Korean spy. 제가 한국에서 온 첩자라고. And 그래서 fired me. 저를 해고했어요. After that, 그 이후로 I had to go to the library as a visitor. 그래서 저는 도서관을 항상 이제 연구원이 아니라 뭐로 갔어야 됐대? 방문객으로 갔어야 됐대. 자, 1978년에 박병선 박사는 연구원이었다. OX. X죠. 잘렸잖아요. 그죠? 77년 이후로. 자, so it was not easy. 자, 가져오죠? 요거 우리 7과에서 했던 거또 나왔네. 그러니 it was not easy. 쉽지 않았죠. To do. 연구를 하는 게 뭐에 대해서? 의궤에 대해서 가져진 줄 나왔고요. However, 근데요, 전 I didn't give up, 포기 안 했어요. For more than 10 years, 10년이 넘는 기간, for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는 동안에죠? 그지? 쌤, 그럼 이거 듀어링으로 바꾸면 안 돼요? 안 돼요. 뒤에 숫자 나왔죠? 그러면 이거 듀어링으로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하세요. I went to the library every day. 저는 그 이후로 10년 동안 도서관을 매일 갔어요. To finish my research. 제 연구를 끝내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I wanted to show. 저는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show 같은 경우는 보여줄 때, 자, 이걸 너네한테 보여주면 목적어가 두 개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거 4형식으로 쓸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의궤의 가치를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지? 아, 이거 짧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하자. The results of your research were published as a book. 그럼 당신의 연구의 결과가, 자, 이거 수동 태스였죠. 자, 이거 수동 태스인 거 조심하시고요. Publish는 출판하다잖아. 그럼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수동.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쌤, 근데 얘 왜 research인데 what이에요? 주어가 누구니까? results니까요. 이거 수일치 조심하세요. 요거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인데 이거 조심하세요. 요거 주어가 research가 아니라 results예요. 그래서 책으로 당신의 연구의 결과들이 출간됐어요. 한국에서 1990년에. Many Koreans, 많은 한국인들이 became interested in 의궤. 의궤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번 문법 포인트죠. Because of니까 전치사죠. 그러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명사 나와야 되지? 요거 이번 시험 포인트죠. 근데 이거 아까 백마 중에서도 했는데 뭐뭐 때문에 이거는 Because of인 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 다른 걸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돼. Thanks to, owing to 이걸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due to 요 세 개는 아마 학교 선생님도 강조하셨을 겁니다. 이거 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뭐뭐 때문에 내지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뭐뭐 덕분에예요. 요거 세 개를 알고 있는 게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특히 thanks to.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란 뜻이라서 완벽하게 호응합니다. 알겠지? 당신의 책 덕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Yes, in 1992, 제가 태어나던 해에 the Korean government, 한국 정부는 asked, 요청했대요. The French government, 프랑스 정부에 for its return, 반환을 해달라고. And finally, the 297 books are here now. 이제 여기 있다는 겁니까?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잘 봐. 92년에 요청했는데 2011년에 온 거야. 그것도 20년이나 걸렸죠. 근데 이거 내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이거 준게 아니야. 준게 아니라 대여해줬어.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완전히 소유권을 이전해서 준게 아니라 프랑스 정부가 그냥 니네 빌렸어. 대신 무제한으로 영구적으로 빌려줄게. 그러니까 사실상 반환인 건 맞긴 한데 기분이 엿갔죠? 원래 우리 건데, 아, 욕할 뻔했어요. 자, 그러니까, 국력이 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때 병인 향유도 좀 뭔가 오해에 의해서 생긴 거야. 병인 박해라는 게 있었어. 그때 이제 천주교도 다 잡아다가 나무에 매달고 다 죽여버렸거든. 그거 듣고 프랑스 선교사들이 빡쳐가지고 프랑스 정부에 꼬질렀는데 프랑스 정부가 이때다 싶어서 명분 삼아서 쳐들어온 거야. 쳐들어오고 싶은데 명분이 없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쳐들어왔는데 어라 잘 싸우네. 그러니까 싸우다가 그때 이제 니네가 고등학교만 배울 거야. 무슨 어재연 장군 막 이런 분들이 맞서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결국 못 이겼어요 프랑스 정부가. 근데 그럼 그냥 닥치고 가면 될걸 가다가 야 저기 뭐 있는데 하고 이제 세벼관계 의교였는데 이제는 우리한테 영구 임대식으로 우리 뭐 나름 젠틀한 선진국이니까 니네 마음 이해 줄게. 열받아서 프랑스를 식민지배,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자,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자, 영어로 한번 쓱 읽고 끝낼게요. 자, 사실상 거의 진도 끝났거든요. 요거 하나만 이제 화요일에 하면 되니까,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여러분 문제 좀 많이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리려고 제가 한 더미로 더 사왔어요. 알겠죠? 열심히 하시면 100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영어로만 읽어보고 끝낼게요. 한번 칠판 보고 따라오세요. On May 27th, 2011, 297 books of 의궤, a collection of royal books the French army took
in 1866 came back to Korea. The person behind this return is Dr. Park Byung-sun, a historian who spent her whole life searching for Korean national treasures abroad. Can you tell me how you became interested in 의궤? I studied history in college. I went to France to continue my studies in 1955. As you know, the French army took many of our national treasures in 1866. I wanted to find them while I was studying there. 의궤 was one of them. You found 297 books of 의궤 in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in Paris. Please tell me how you found them. As soon as I became a researcher at the National Library in 1967, I began to look for 의궤. After 10 years in 1977, I finally found the books. I think I looked at more than 30 million books. I'm sure you were very excited when you found the books. Yes, I was, but more difficulties were waiting for me. I thought that the books should be returned to Korea, but my bosses at the library didn't like that idea. They even thought that I was a Korean spy and fired me. After that, I had to go to the library as a visitor, so it was not easy to do research on 의궤. However, I didn't give up. For more than 10 years, I went to the library every day to finish my research. I wanted to show people the value of 의궤. The results of your research were published as a book in Korean in 1990. Many Koreans became interested in 의궤 because of your book. Yes, in 1992, the Korean government asked the French government for its return, and finally, the 297 books are here now. 라고 하면 끝납니다. 자, 다음 이제 마무리를 다음 주에 하게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